요즘 스마트폰의 경우 셀카본과 무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러리스는 일반적으로 타이머를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원격 촬영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득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미러리스도 셀카본과 리모컨으로 동작을 할 수만 있다면 아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봤고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최종적으로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해요.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여기 있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몰리그 SR-RG1 무선 슈팅 그립이죠. 이런 식으로 셀카봉으로 이용할 수 있고 스탠드도 되고 무선 리모컨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모컨이 탈부착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만능 슈팅 그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제품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외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품 크기는 17.5cm입니다 휴대나 보관을 할 때 최고의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도 이제 늘어나는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1단계 그리고 2단계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미러리스를 올려두면 이렇게 180도까지 앞으로 기울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360도를 또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3-in-1이라고 부르거든요. 촬영용 그립이나 셀카봉 그리고 탁상용 삼각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리모컨이 이런 식으로 자석형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도 되게 가볍고 여기에다 부착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 이 리모컨 자체는 무선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잘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마감이 되게 좋아요. 이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거친 매트한 느낌이 있으면서 그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잡는 부분 그립감에는 이렇게 공으로 또 그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 제품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고강도 나일론이랑 유리섬유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해요. 무게는 210g 매우 가볍죠. 외관을 살펴봤으니 어떤 기능들이 있나 봐야겠죠. 일단 이 슈팅 그립은 캐논이나 소니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 카메라만 아니면 대부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무선으로 미러리스를 제어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일단 그 미러리스가 블루투스를 지원을 해주면 웬만한 제품들은 다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페어링 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녹화 버튼이랑 C1 이게 커스텀 버튼이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 가능한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에서 이 슈팅 그립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리모컨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동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줌, 줌이 됩니다. 이 줌 같은 경우는 이 렌즈가 전자 제어로 가능한 그런 렌즈가 장착이 되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렌즈가 수동으로 하는 방식 요게 이제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8105 렌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전자식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리모컨을 활용해 가지고 줌이 잘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이 사진이 그냥 단순히 버튼이 아니라 반셔터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살짝만 누르고 있으면 그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주고 한번 꾹 누르게 되면 그때 촬영이 들어가는 그렇게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이 녹화 버튼 이거는 영상 촬영용 버튼입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시작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종료할 때 그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커스텀 버튼 커스텀 버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그 미러리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기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능을 적용을 해놓으면 커스텀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옆에는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전원 스위치입니다. 이 전원을 켜게 되면 이 위쪽에 이 LED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 잔량이랑 블루투스 연결 LED, 네, 이런 표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제품의 배터리는 200mAh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동작이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10m 정도 거리에서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 제품이 기본적으로 일단 휴대성이 강조된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미러리스가 여기에다가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하중 무게를 먼저 체크해서 구입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기본 상태, 그냥 기본 상태면 이렇게 들고 다닐 때죠. 들고 다닐 때는 1.5kg까지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셀카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했을 때는 한 500g 정도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하단,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연장해서 막 셀카봉이나 그런 봉을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삼각대를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서 쓸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무게 하중도 잘 버티면서 네, 활용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봤는데, 일단 휴대성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러리스와 페어링을 최초에 한번 딱 마무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전원을 키면 바로 그냥 페어링이 돼서 그 즉시 사용 가능하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도 네, 무선치고 되게 괜찮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결했을 때 만약에 렌즈가 좀 무거운 거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케이지나 그런 것들을 막 부착해가지고 점점 막 커져요. 그러면 좀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리모컨 정도만 활용한 가능한 네, 그런 생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또 휴대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셀카로도 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스탠드도 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액세서리를 챙기지 않아도 되는 점, 그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또 보여졌고요. 딱 이 조합으로 가지고 다니면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연인끼리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제품이고 충분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보이시죠? 네, 새로 사진이나 새로 영상도 찍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즘 뭐 인스타 릴스라던가 아니면 틱톡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새로 영상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슈팅 그립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 제품을 다양한 환경에서 그리고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되게 괜찮은 제품이라고 느꼈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스몰리그가 국내에서 공식 쇼핑몰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같이 엮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네, 나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스몰리그 제품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네, 같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처럼 1인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이 제품이랑 같이 사진 영상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족끼리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멀리서 저 혼자 영상 촬영을 해야 될 때 그때 막 카메라에 가가지고 뭐 타이머를 걸어놓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리모컨으로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평소에 어렵게 찍었던 그런 구도들, 그런 장면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다 좀 퀄리티 있게 결과물을 뽑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가족, 연인, 네, 이런 분들이 막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네,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러리스를 사용을 하는데 스마트폰 연동으로 그 리모트 기능 있잖아요. 그 원격 촬영을 하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동작 자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진짜 신세계, 네,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몰리그 SR-RG1 무선 슈팅 그립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